안녕하세요. 한국 인테리어 방송의 윤희정입니다. 복잡한 도시 대신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전원주택은 더 이상 로망이 아닌 현실이 됐는데요. 예전 같으면 은퇴 후 노후를 보낼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갈수록 건강과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면서 전원주택을 짓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보다 실용적인 전원주택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한옥이 오랜 제작 기간과 추위에 취약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친환경 재료로 지은 건강하고 튼튼한 한국인의 집, 한옥을 실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국내 최대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장의 한옥 한 채가 눈길을 끕니다. 바로 숯단열벽체로 한옥을 짓는 기업 최세움의 실용 한옥 부스인데요. 실용 한옥은 한옥의 장점과 현대 건축의 장점을 취한 새로운 방식의 주거용 한옥입니다. 우리 전통 한옥이 참 아름답고 참 좋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참 춥기도 하고 좀 생활에 불편하고 이제 그런 면이 좀 들어 있지요. 추운 부분을 해결을 했고 또 불편한 부분을 좀 편리하게 또그 단가가 비싼 것을 좀 이렇게 단가가 저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소화를 했고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는 것을 좀그 공장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와서 생산해서 현장에 조립하는 그런 기법을 또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공장에서 생산된 기본 자재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일에서 5일 정도. 공사 기간이 단축돼 건축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한옥의 최대 난제인 단열 문제는 왕교의 열을 가해 만든 왕교 수치로 해결했습니다. 숯이 갖고 있는 효능은 습도 조절이나 냄새 제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죠. 단열도 되면서 건강한 재료 갖고 하다 보니까 숯이 들어간 거거든요. 일반 열이 빠져나가는 열 관유율이 낮은 왕교 숯은 우수한 친환경 단열재로 원적외선을 방사해 체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무로 짠 프레임에 왕겨 숯을 가득 채우고 부직포로 막은 뒤 흙을 채워넣어 마감할 수 있게 각재와 대나무를 가로세로로 엮어 숯 단열벽체를 만듭니다. 전통 벽체 방식인 외엮기를 계승한 것인데요. 이제 그벽 속에도 숯이 들어가 있고 또 지붕에도 숯이 들어가서 그러한 그 단열 효과, 손 이불을 뺑 둘러싸고 있다. 그러한 그 효과를 좀 거두고 있죠. 숯 단열 벽체에 흙으로 마감한 숯 단열 흙벽은 단열성뿐만 아니라 방음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지진에도 강합니다. 누르는 힘에 대항하는 압축 응력이 강한 흙벽과 늘어나는 힘에 대항하는 인장 응력이 강한 대나무가 각각 콘크리트와 철근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각종 하중에 안전합니다. 숯 단열 벽체와 흙벽으로 지은 한옥은 견고하고 튼튼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집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수작업이 많은 한옥의 경우 아무리 실용 한옥이라고 해도 비용 면에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오랜 시간 전통 한옥을 지어온 최세움 이기열 대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이제 가격대는 이제 저희 최세움 한옥 같은 경우는 뭐한 5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되는 되고 또 전통 한옥을 뭐 이렇게 요구하시면 뭐 800만 원에서 뭐한 1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만은 설계하고 이제 골격은 소비자가 되면 건축주님들 좀 어려우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마감 부분 이제 뭐 미장을 한다든지 귀화를 한다든지 창호를 한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전문가들 저희가 소개시켜드려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직접 비용을 이렇게 직거래하시게 되면 건축비를 약한 평당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습니다. 건강과 실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옥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전통 한옥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